교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자루에다 내년에 농사 지어 씨를 가득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씨를 이제 가동 시기가 되면 경지 면적별로 커가지고 이 땅에는 이걸 뿌리고 저 땅에는 저걸 뿌리고 이렇게 해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자루 안에 있는 작은 씨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1년 농사를 지으신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참 푸근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지고도 물론 씨가 할 수 있지만 씨 이럴 때는 자루에 들어있는 그 가득한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씨라고 합니다. 누구보고 그 결심하고 아이고 이거 씨가 얘기해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나라들이 한번 떨어졌다 이래죠. 그런데 자루에 있는 나라가 보면 아이고 이거 겹시구나 이렇게 참 이번에 이 씨라는 마음을 먹기 되게 이유가 이번에 보다니 병원에서 이렇게 실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상하게 그게 참 좀 저에게 더 크게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평이하게 들었는데 실은 완성되었다 그게 이상하게 저한테 더 크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시에 완전하시는데 근데 또 그 시를 완성 시가 완성됐다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제 이게 경작되어져서 이제 아주 온전하게 이 시가 다 무르익었다 그래서 추수했다 그리고 이게 자루에 이제는 가득히 넣어서 이제는 땅만 있으면 어디든지 아주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아주 새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저는 문경에서 이렇게 퇴직하고 난 이후에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 전문 농업인은 아니고 그냥 부업 농업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재미가 있기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새롭게 참 들려진 것이 참 너무 저에게 참 뻔했어요. 아까 우리 용환수 장모님 권재훈 형제를 볼 때 기초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정부가 다 기초가 다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초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신 그분의 생명이 기초잖아요. 다 기초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씨가 이렇게 경작되어져서 추수되고 또 이제는 뿌려서 또 나고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는 교통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 아무리 차가 있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고 교통이 없으면 서로 이런 주고받고 하는 이런 왕래가 없으니까 당연히 서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반드시 있어야지 서로 왕래하고 이렇게 서로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씨가 없는 농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씨 없는 농부를 보고 농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농사를 또 짓고 나서 씨가 생기니까 또 씨가 생기고 그 씨가 없는 사람은 농사를 아무리 짓는다 하더라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못 지으니까 또 씨가 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농부가 못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씨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아주 완전한 씨가 준비되어서
글씨가 참 더 이상 이렇게 계량할 필요 없는 이런 글씨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땅 건물은 마찬가지로 좋은 땅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씨도 처음부터 좋은 씨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통일벼 이걸 보면은 통일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벽시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때의 벽시는 정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아주 모자랄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보릿고개라는 이런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 민족은 겪게됐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 시대를 지나온 사람이죠. 봄이 되면 배고파서 이렇게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겠죠. 배고파서 참 뭐라도 해서 먹으려고 애써야 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시가 많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뭐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 시가 거기에 이제 종자를 개량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경작이 되어지고 또 특성을 파악하고 또 안 좋은 분도 제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경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씨가 나오니까 이제는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그때에 비하면 그 4배나 나와요. 4배나. 옛날에는 한 가마리 밖에 안 나오고 지금은 4가마리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일시에 이게 생산량이 계속 되어졌어요. 이게 처음부터 좋은 씨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좋은 시기니까 그리스도를 공개받은 것은 그 죽음을 참 기억하면서 그 시를 경장하신 것 때문에 이런 좋은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시를 가지신 농부시죠. 아주 좋은 시를 가지신 농부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농부니까 당연히 씨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농부는 콩씨를 심고 콩을 수확하고 또 당연히 팥씨를 심어서 팥을 심어서 자기는 수확을 지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아마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좀 개선이 됐으니까 이제는 앞뒤 좀 안 돼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은 사방이 좋은데요. 앞이 썰당해서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저 뒤에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다니면서 이 뒤에는 말씀 잘 들린다. 앞에는 좀 끈들려서 지금 이제 많이 개선돼서 앞에도 잘 들리니까 앞으로 좀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예, 네, 여러분들 더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삼촌이 하나님의 그 광 안에 깊숙이 감춰져 있던 무언지처럼 아주 잘 발효가 된 맛있는 김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여름에 농사를 지으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급없이 600평이나 되는 앞에다가 콩도 심고 이번에 들깨를 심었습니다. 들깨 농사를 처음 시작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저와 제 자매가 반대편에 올라가서 들깨 모종을 하는데 그래서 한 봉이 한 봉씩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제 둘이 심고 있으니까 작은 엄마가 오시고 작은 아버지가 오시고 조금 있으니까 큰 부모님 오시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우리 외숙모가 왔습니다. 우리 외숙모는 우리 누군가 하면은 누구냐? 제 진옥이. 진옥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어느 집에서 조카가 농사 짓는다고 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와서 그 돕는 일이 집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다 하나 되는 마음으로 그 한 노예에서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한시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의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 되는 세계가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한시가 이렇게 한 그 현상을 나타내는 하나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 세계를 보여주는 이 그 한 나라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감추어져 있는 그 한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공개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 그 테이프를 전해줬는데 그 테이프로 말미암아서 그 공경 교회가 생기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안고 교회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후니 자매와 같이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가 사실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아빠가 늘 저희한테 늘 축복을 해주세요. 네, 정말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지만 인생을 너희들이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아빠 말씀을 드리면서 아빠가 퇴직한 이후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이유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아빠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었고 또 가장 많은 서현수 어머님에게 힘이 됐다는 게 너무 기쁘고 저도 아빠의 힘이 돼서 교회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다시 바람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치력같이 강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강사님을 따라서 전문교 순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목사님 18년 동안 이렇게 순회를 오시고 그 바톤을 이어서 강사님 모습까지 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정말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18이라는 숫자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숫자 3하고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날인 6하고 곱해서 18이 안 되겠나. 그래서 구경이라는 것은 참 특이하게도 구경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한 것을 구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대우교회에 와가지고 대우교회의 실체를 잘 모를 때 꼭 구경교회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너무 크고 이만스러운 것은 사람의 눈이 보는 시야가 한가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경 가면 적지만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완전한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님과 선배 형님이 오로지 두 분이 연합해서 한시로 계시기 때문에 문경에 가서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문경 교회는 시가와 선배님도 배우고 어디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우리 영희 자매가 저 멀리 미국에 워싱턴까지 시집을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이 완성된 시가 퍼뜨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문경에서 시작해서 미국까지 시가 퍼뜨려졌습니다. 저는 저기 열심히 스마트폰을 찍고 계시는 신익을 교수님에게 교회를 더 깊게 하시고 싶으면 문경교회를 꼭 한번 방문하셔서 문경교회를 취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캐도 캐도 끊임없이 보석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아, 네. 오늘 너무너무 진척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사회를 뚫고 정말 찬양합니다.